여기가 우리 아파트 단지야. 저기가 우리 동. 성인도 작아 아니야? 작아긴 작은데 대출금 감당 못해서 아파트 진즉 세줬대. 껍데기만 자기 집이지 뭐. 여보, 그냥 집 팔면 안 되겠나? 아, 팔긴 뭘 팔아. 하나밖에 없는 집 지키려고 우리 저 고생한 거 생각해봐. 아, 지난번에 저 집 보여주기로 했잖아. 어? 이사 가기로 해놓고서 왜 자꾸 말을 바꿔? 아, 제가 중간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집 안 팔리게 하려고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. 집 안 팔리면 전세 현장 되니까?